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부평구 일신동으로 부천에 있던 공병 부대가 이전하게 되면서요. 부평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평구 의회의 이익성 부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익성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은. 아, 지금 인터뷰 때문에 아직 부평구에 있습니다. 아직 네. 안에 계시는군요. 네네. 밖에 지금 호우주의보라 비가 엄청 내리거든요. 그러게요.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부천 오정동에 있는 공병부대를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내용 좀 살펴주시죠. 주민 설명회 이전에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2019년 1월 말에 상곡동 제3보급단과 예비군 훈련장 등 그 많은 군부대 시설이 일신동과 부계동에 위치한 17사단과 수도군수지원단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해당 지역인 일신동과 부계동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1년 넘게 군부대 앞에서 반대 시위를 계속해왔어요. 네. 현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위는 잠정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자 인천시에서 부랴부랴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모양을 좀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 지역의 대책 마련은 사실 협의만 계속 거듭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적 피해 대책은 아무것도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공병대 부대 시설까지 일신동과 부계동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전하는 이유가 부천시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라는 방식으로 부천시에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부대를 새로 지어주고 기존 군부대 지역을 주거지역인 아파트와 공원 등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을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인 군부대는 부평구로 보내고 기존 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천시와 이런 일방적 부대 이전 정책을 피해 지역인 부평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일방 통행식 이 부대 이전 결정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피해 지역인 일신동과 부계동 지역 주민들의 그 입장이라는 것을 이 시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부평구와 상의가 없었습니까? 아니, 부천시는 긍정적으로 부평구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뭐 부평구나 일신동 주민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야말로 일방 통행식 그 군부대 이전으로 부천시와 부평구의 입장이 확연하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기존 군부대 부지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과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천시는 긍정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할 거고요. 기존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안 그래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통 혼잡 등 안정되지 못한 그런 정주 여건에 그동안에도 계속 개선을 요구했던 그 부평구 일신동 부계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군부대까지 추가로 이전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해 지역인 일신동 부계동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7월 말에 일신동 부계동 또 부계동 일신동 지역 주민 16,145명이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인천광역시, 부천시 이렇게 이런 6개 기관의 일방적 군부대 이전 계획을 제발 좀 바로잡아 달라 이런 그 청원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 현재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지금 북예동이나 일신동이 수년간 헬기 등의 군부대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년간이 아니고요. 예. 제가 자료를 좀 그 북동구청에 요청을 해서 좀 받아봤더니 1978년도부터 아이고. 헬기 부대인 항공대가 네. 일신동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북동구청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 이 기록이 맞다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일신동, 북예동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겪었을 헬기 소음으로 인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 네. 그리고 헬기의 이착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대 주변에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을 고도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것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이번 군부대 이전 계획과 맞물려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지금 주민들과 부평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 이전하는 거는 뭐 정해진 사실이고 대신에 주거 안정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수십 년간 일신동, 북예동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그 17사단과 수도군수 지원단도 네.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기를 많이 바래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도 언젠가는 이 우리도 군부대가 이전하고 해당 군부대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도 조성되고 네. 또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또 원거리 통학으로 그동안 불편을 몹시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네. 중학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우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도록 네. 항공대 이전을 포함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145명이 서명을 통해서 청원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일신동, 북예동 지역 주민들은 아마 이 시간에도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요. 자,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의사를 무시한 군부대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일방적 피해 지역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우리 일신동, 북예동 지역 주민들의 뜻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으로 인해서 일방적 피해 지역이 아닌 부평과 부천이 상생과 희망을 공유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회 이익성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